그 갖고 있는 돈 좀 썼고요. 주위 분들에게 회식도 좀 많이 했고요. 그래서 좀 눈치 안 보고 좀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. 예. 처음에 훈련은 몇 주 받긴 받았을 거 아니에요? 예, 제가 이제 한 달은 훈련소 이제 가죠. 한 달. 예.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거의 끝날 때쯤에 김종민 씨하고 이제 하하 씨가 근처에서 또 복무를 하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셋이 이제 점심시간에 만나서 밥을 먹었는데 그분 눈물 난다. 그분들은 아, 막 괴롭힘도 당하고 막 그런다 그러더라고요. 진짜.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더라고요. 어떠셨어요? 이용수 씨도 좀 늦게 갔... 아, 늦게 가진 않았는데 제 나이 가는데 저는 33개월 4일 갔다 왔어요. 와. 저는 막 저는 제일 생각나는 게 저는 그 저기 그 지금도 생각나는 게 깍두기만 보면 그때 저는 많이 생각나는데 깍두기. 네. 깍두기. 그 이제 자대 배치를 이제 받았어요. 이등병 이렇게 딱 달고 자대 배치된 이등병 달고 생활하지 얼마 안 되는데 배식 창고 그때 일식 삼찬이 한참에서 지금 아마 식사가 잘 나올 거예요. 그럼요. 그때 이제 한참 네, 세 개 배식구에다 이렇게 식판을 이렇게 딱 밀면 그 안쪽에서 착착착 해서 저쪽에서 이렇게 딱 나와요. 잠깐만 밥하고 국 넣고 그다음에 뭐 멸치 볶음 뭐 저 감자 볶음 그리고 이제 깍두기 뭐 세 알 딱 오래 나오는데. 그 깍두기 세 알이 고춧가루가 깍두기 하나에 한 두 개 내지 세 개 붙었어요. 두 개, 서너 개 이렇게. 근데 그게 먹으면 맛있게 먹을 텐데 저는 그게 그렇게 먹기 싫었어요. 근데 그걸 먹기 싫은 게 왜 문제냐면 이 짬밥이 남잖아요. 짬밥이 남으면 짬밥 통으로 가야 되는데 저는 고지부대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뭐 미사일 기지에 근무했었어요. 그러면 산에 저 중턱에 올라가서 이제 이 짬밥통에 털고 그러면 내려와야 된단 말이에요. 식기가 이렇게 쫙 들어갔는데 착착 들어갔는데 깍두기 먹기 싫어. 깍두기 먹기 싫어. 싫은 마음에 착착 들어갔는데 그 배식 창고에다 머리를 딱 밀고 깍두기 딱 불러 그러니까 깍두기 안 먹어요. 내가 그랬단 말이야. 용기 있네요. 와. 그래 아니 나도 먹을게. 먹기 싫어서. 깍두기가 얼마나 싫었던 거야. 근데 그 안에 마침 깍두기 배식하는 사람이 상병이에요. 상병 취사 반장이야. 또 보다 이렇게 나를 본 눈빛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. 아니 저런 이름 저 시비가 여자만 돌아임마. 그거 어떻게요? 아차 했지만 이미 늦었지. 들어가가지고 무지개만 쓸 깍두기 제할 때문에 그 깍두기 제할만 먹는지 아직까지도. 김 씨는 뭐 그 조영기 씨는 동사무소에서 근무하셨거든요. 근데 김 씨는 난 김 씨를 보면 말문이 확 막. 면사무소에서 근무했다고. 정말요? 저는 그 아버지가 갑자기 생선이 많은 곳에서 살고 싶다 그러면서 주소지를 옮기셔가지고 물고기가 많은 데는 참 강원도 고성으로 낭만적인데 생선이 이사를 하신 거예요. 아니 그럼 김 씨도 아르바이트 암이야? 아니 저는 SS. SS? SS는 뭐야? SS는 뭐야? 쇼타임 솔저. 더블 S 솔저구나. 그거 있죠. 면사무소요? 면사무소여가지고 시골이니까 지방이니까 네, 저는 너무 근데 그 지역을 모르는데 아버지 주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이제 군대를 다녔죠. 다녔는데 그 예비군 영장을 돌리는 임무를 맡았거든요. 중요한 임무죠. 예. 네, 근데 몇 가구 없겠다. 그쵸? 아니 몇 명 없어요. 몇 명 예비군이 몇 명 없는데 네. 지역이 너무 넓다 보니까 여덟 장을 돌리는데 하루 온종일 뭐야 막 이게 막 산을 넘는 거야. 외딴 집 막 이런 데로 가야 되는 거야. 벌써 이미 1박 2일을 거기서 했구만요. 경험자구나. 유재석이라는 친구인데 못 듣더라고요. 그 앞에 있는 사람 욕하는 거지. 그럼요. 야, 벌써 이제는 좀 말하고 싶어. 뭐야? 이제는 오빠한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. 네. 내가 들어가면 어떤 무슨 그룹을 맡을까? 왜냐면 여러 그룹이 있거든요. 자, 그동안 차마 할 수 없었던 얘기들을 속 시원히 한번 풀어보는 시간이죠. 특정이 될 만한 얘기면 뭐든지 환영합니다. 자, 뭐 어느 분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? 그 제가 말하는 네. 오래 기다리시겠어요? 어떤 거셨어요? 사실 이 위험한 토크 이제는 말할 수 있다. 다들 눈치 보면서 이거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오늘만큼은 좀 자제를 시켜주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. 뭐 많이 나올 것 같아요. 근데 뭐 이거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. 누구 그 당사자가 뭐 항의하거나 그러면 다 막아줄 수 있는지. 아니, 그럼요. 막아줄 수 있는지요. 그럼 좀 보겠습니다. 제 주변에 그 이제 뭐 거의 다 후배입니다만
S모 개그맨이라고 있어요. S모면 뭐 서 씨도 될 수 있고 송 씨도 될 수 있고 심 씨도 될 수 있고 송은이가 송은이가 또 뭐 실수했구나. 했던 무슨 개그 우문이잖아요. 신동엽도 돼요. 어느 날인가 그 결혼을 한다고 네. 연락이 왔는데 사실 그래요. 요즘에 그 결혼식 그 풍자가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우리 때 같은 말이죠. 그 청첩장도 갖다 주고 그렇죠. 또 전화도 하고 이러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저는 그 S모 개그맨인데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는 당연히 저한테 그 전 친하다고 생각했거든요. 네. 당연히 저한테 전화 한 통 안 내지는 그렇지 않으면 아, 그 맞아. 청첩장 정도는 보내줄 줄 알았는데 때 문자로 왔어요. 단체 문자. 단체 문자. 단체 문자. 진짜 기분 나쁘다? 뭐, 그러니까 때는. 이 문자의 내용은 올려면 오고 말려면 말아라.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. 내 이름이, 내 이름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. 그래서 내가 아니 언제 맨날 맨날 결혼합니다. 네. 이렇게 썼어요. 그래서 야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. 그랬더니 이거 안 가면 또 속 좁은 놈이라고 또 욕먹잖아요 또 내가. 그래서 내가 이건 가야 되겠다. 그래도 가야지. 그래서 이제 찾아갔죠. 찾아갔더니 그 자기는 의외라고 생각했는 모양이에요. 때 문자를 보냈는데 왔으니까. 제가 딱 나타나니까 그 특유의 표정으로 웃으면서 어색한 웃음 있죠. 웃으면서 이러더라고요. 그런 제스처로 막 쓰면서 이제 악수를 하고 갔죠. 그 친구. 전 누군지 알 것 같아요. 요즘 방송 활동 잘 안 하시는데 전 누군지는 알 것 같아요. 그 친구가 조금 서운했고 또 한 친구 더 서운한 친구가 있는데 또 그냥 이름을 밝히겠습니다. 예. 유재석이라는 친구인데 아, 네. 그런 친구 있어요. 이 친구가 얼마 전에 또 결혼했어요. 했죠, 했죠. 했으면 또 앞서 결혼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했으면 그렇게 따라가야 앞에 간 사람이 욕먹질 않잖아요. 청첩장 보내와 전화해. 또 난 더 기가 막힌 게 이 친구가 개인 문자 같구나. 못 됐더라고요. 신혼여행 떠나면서 공항에서 나한테 전화를 하고 고맙다고. 못 됐잖아요. 앞서 사람은 그 앞에 있는 사람 욕하는 거지. 너무 비교되네. 너무 비교되게 행동하니까. 이태식이는 얼마 전에 매장까지 와서 매장 올리면서 청첩장을 줬어요. 이런. 이런 경우가 어딨어. 동희 형아 왜 그랬어? 아이고야. 내가 보내는 애정의 10분의 1만 돌려줘. 야. 얼굴 빨개졌어. 아, 진짜 속 좋으시네요. 아, 바로 이런 얘기를 58화에 할 수 있는 바로 예. 아, 이 방송은 우리 방송에서 볼 수 없는 거예요? 이제는 말할 수 있다. 예. 모든 걸 솔직하게 누구한테 서운하면 서운했다. 고마우면 고마웠다. 유재석한테 고마웠다. 신동엽한테 서운했다. 자,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. 뭐 어떤 얘기든지 상관없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예, 이유정 씨. 예전에 이제 드라마 촬영을 했었을 때 이제는 오빠한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내가 좀 마음이 편안해져. 이제는 오빠한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때는 그냥 솔직히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는 왜냐하면 예전에 남자세 여자세 탈 때 이렇게 어떤 송승헌 씨랑 오빠하고 저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싸우는 신이 있었어요. 그거를 제가 송승헌 씨하고 이제 신동엽 씨 말리는 게 있었는데 제가 신동엽 씨 뒷발차기 코를 제대로 맞았어요. 네, 그래서 기억나죠. 근데 그게 정말 편집 안 하고 방송에 그대로 나왔어요. 네. 근데 저걸 보는 순간 저도 너무 소름 끼치죠. 왜냐하면 뒷발차기 맞아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날아갔거든요. 왜냐면 키가 작으니까 오빠가.